네, 최고의 애널리스트 최애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한국 채권 시장 전망해 볼 예정이고요. 투자전략부 안재균 수석연구원, 그리고 휴가를 다녀온 김민진 차장님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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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이 얀센 동기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안뵌 사이에 추가로 부스터샷 두분다 맞고 오셨다고요. 네.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mRNA 백신이죠. 처음 맞아봐서 이제 약간 걱정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뭐 열도 난다 그러고 좀 걱정을 했는데, 얀센 때도 사실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약간 이제 억지로 아픈 척 하느라, 왜냐면 이제 안 아프면은 집에서 애도 봐야 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약간 억지로 아픈 척 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예. 모더나 때는 사실 열은 조금 있었는데, 예, 뭐 팔도 약간 아프고요. 그런데 뭐 부작용이 저는 굉장히 심하진 않아서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수석께서는 저는 어떠시나요? 좀 아팠는데요. 근데 그 기분이 좀 좋은 게, 아, 이제 나는 슈퍼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되는구나. 해방이 됐구나, 이제. 네, 이제 부스터 샷까지 맞았는데 네. 이제 터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기분 좋게 아팠습니다. 한분 아프셨고, 네. 한 분은 그래도 좀덜 네. 아프셨는데, 부스터샷 이제 많은 분들 맞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한국 채권시장 전망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네.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이번 주에 목요일에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그죠. 결정하잖아요. 그럼 인상을 굉장히 확실시하는 분위기인데, 그쵸.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이게 11월이 그러니까 목요일이잖아요. 금통위가 이제 마지막 금통위인데 안 올리는 게 이상할 정도의 분위기를 이미 지난 10월 금통위 때 이주열 총재가 형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라고 해야 될 거는 아마 깜짝 동결을 하는 게 이제 오히려 쇼크이지 그게 오히려 않을까. 충격일 그 정도로. 정도로 내 금리 인상을 너무 당연시해 놓은 분위기를 미리 만들어 놨고, 사실 10월 금통위부터 이제 10월 내내 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이제 혼란을 겪었는데, 네, 거기에 뭐 책임을 지는 자리니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은 네. 시장에 이제 예고가 많이 됐다 보니까 그쵸. 충격은 덜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왜냐면은 그 지난 금통위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어요. 그 이제 연속적인 인상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지금은 안 하지만 뭐 다음에 이때는 인상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회견도 굉장히 후키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은 당연시 됐고 추가적인 인상도 아마 총재 임기가 이제 3월까지니까 그 사이에 이제 두 번은 하겠구나. 이게 됐기 때문에 아마 11월 금통위 때 금리 인상을 하던 뭐 시장에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1월 정도까지 한번더 올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까지 이제 시장은 이미 10월 금통위 때 그거를 조금 이제 금리에 좀 녹여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혼란이 있었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대외 환경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은, 아, 이제 금통위에 따른 이제 금리 상승 충격은 일단락이 조금 된게 아닌가. 일단은, 네, 단기적으로 그렇게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의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뭐 소득 불균형 이슈도 있을 거고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뭐 물가 그리고 경기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돼 있지 않나란 판단이 드는데, 사실은 또 다시 이제 코로나 위기가 또전 세계적으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완화 경제 정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기조가 좀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아마 10월 금통위 때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원래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지만 물가 안정으로 이제 이동을 한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아마 크게 이제 바뀐 게 없어요. 아마 금리 정책이 움직이는 거는 아마 물가 안정을 좀 우선시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그거 가지고 추가적인 통화 완화로 다시 선회하기에는 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1, 2, 3차례의 확산세하고는 좀 다르게 소비 심리의 안정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방역 체계가 전환이 된 상태에서 봉쇄로 가는 방안은 이제
득보다는 실이 크다라는 판단을 지금 당국에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통화 완화를 선회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다만 근데 이제 너무나도 지금 인상 쪽 그리고 후키시안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조금 이제 기류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마 이제 11월 금통위에서의 이제 기자회견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인플레이션 부담도 계속 있는데 네. 좀 전반적으로 내년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 내년에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뭐 궁금해요. 내년에는 이 자료에 좀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경제활동이 정상화만 돼도 이제 소비가 조금 더 회복은 가능해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외식도 잘 못했고 이제 외출을 잘 못하다 보니까 소비가 조금 위축되었었던 부분들이 이제 회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올라오더라도 소비가 회복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서비스 중심의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총수요 경제에서 총수요 측면에서의 조금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물가 상승은 공급 차질에 의한 공급 측면에서의 부진이에요. 근데 이제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아마 상반기까지는 좀 잔존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근데 이제 2분기를 넘어서 3, 4분기에는 조금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일단은 공급 차질은 아마 내년도 2분기 이후부터는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게 될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단계는 아니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여전히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중심의 이 소비 회복이 사실 이거는 1년 내내 이어지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소 조금 이게 약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가는 뭐 상고하저 흐름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금리를 올리는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치면은 이게 네. 뭐 맞는 대응인가? 네. 오히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근에 가계부채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저 오늘 이자 대출금 나갔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분명히 몰랐죠. 대출금은 줄었는데 이자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이거 보면은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나쁜 효과들이 또 뭐 시장에 혹은 뭐 개인 가계에 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쵸. 이 부분을. 사실 저는 이 통화정책, 특히 한국은행에서 펼치는 이 통화정책에서 물가 안정은 사실 크게 효과를 발휘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석유류에 대한 그 아무래도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가격 분쟁, 그러니까 대외 여건에 그게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수출을 하면 이제 달러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만성적으로 물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통화증권 같은 거를 좀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시킨다라고 하기에는 대외적인 의존도가 좀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통화 긴축을 운운할 때 경기에 미치는 충격 이것을 조금 경외하는 경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아마 부작용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 이 물가에 대해서 정부가 차지하는 이 조절하는 비중이 좀 높아요. 이게 이제 관리 물가라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는 전체 물가에서 22%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유럽이라든지 뭐 독일 이런 데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크게 차지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유류세 인하도 아마 물가 안정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갖고 있는 이 물가 안정 노력분 이거를 좀 감안을 해보면 사실 통화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대응할 만한 것인지는 사실 조금 저는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마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물가를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 경기를 좀 더 네, 부양할 수 있는 아니면은 충격을 좀 줄일 수 있을 정도의 네, 통화 긴축을 뭐 아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라는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가계부채 얘기 계속 나와서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집중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우리나라 물가는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셔서 사실 저는 또 궁금한 게 원래 네. 미국의 연준 의장 이번 주말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네. 발표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전망하는지 또 궁금하고 좀 늦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중앙은행의 시대라고 우리가 거의 표현을 할 정도로 레짐이 딱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막대한 이제 재정을 쓰다 보니까 정부의 입김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력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연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트럼프 시대 때 의장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네, 파월 그렇죠. 의장으로 바뀌고 공화당 좀 색깔이 짙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다 보니까 온전히 지금 경제를 안정을 시키고 완전 고용에 노력을 해야 되는 이 연준의 정치의 압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차기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으나 왜냐하면은 파월 의장은 지금 위기의 전면에 있었고 수장으로서 사실 크게 잘못한 부분은 없어요. 정책 실패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기류가 사실 월가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사실 차기 의장은 파월이 그냥 연임한다라는 쪽으로 압도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또 바뀐다라는 거는 정치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아무래도 연준 파월 의장과 또 몇몇 연준 인사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도덕성 네. 비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었죠. 이런 게 좀 있다 보면은 연준 의장 자리에 비윤리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능력과는 별개로 어차피 이게 조금은 불확실한 면이 좀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정책을 잘했지만 반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심 또 민주당의 그 색깔을 좀 감안을 해보면 바뀌는 것도 조금 우리가 좀 염두를 굉장히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근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파월의 연임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인데 이거는 참 네,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두어 달 전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예. 그 도덕적인 문제도 굉장히 조금 타격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뭐 앞으로 이러한 기조들, 금리 상승에 대한 기조가 좀 이어질 것이냐. 정말 이제 어느 정도의 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에 좀 적정한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보고 내년도의 경제 상황과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중기적인 부분으로서의 금리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도에만 하더라도 기준금리는 1월 정도에 한 번 더 올라가서 1.25는 네.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제 3월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 정부가 5월 말에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그 사이 네. 동안에는 막 돌발 변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펼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효과 없는 금리 인상하지 말고 경기를 좀 더 보자. 아마 1.25까지 올리게 되면은 지금보다 서민들이 느끼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자 부담 그렇죠. 그것이 이제 주는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일단은 1.25에서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내년도 말에 갈수록 한 번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연준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에 좀 달려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파월이 되든 아니면 뭐 브레이너드가 뭐 차기 연준 의장이 되든 아마 내년도 말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 같고 그렇죠. 12월에는 인상에 나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정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한국은행이 한 번 더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시각을 좀 갖고 있고 근데 만약에 1.5까지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적정한 기준금리는 1.25에서 1.5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예. 그 상단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경기에 대한 꺾이는
그 부정적인 영향은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5가 거의 마지노선에 가까운 우리의 적정 기준금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중기적인 시각, 2~3년 정도의 시각에서 기준금리가 1.5를 넘어가는 수준은 네, 어렵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은은 적정한 그 잠재 성장률을 2%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8 정도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1.75 이상은 거의 잠재 성장률하고 비슷해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긴축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1.5에서 좀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지금에서 10월 달에 봤었던 주요 채권 금리의 수준 국고 3년물이 2.1을 넘어갔었고요. 네. 그리고 국고 10년물도 2.5에 근접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고점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아마 1분기 정도에는 1.25로 복귀할 때 그 정도가 한 번 더 근처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속도 조절과 함께 채권 금리의 하향 안정세를 3분기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권 금리는 지금은 좀 너무 높다.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어차피 고점에서 좀 내려왔지만 아마 1분기 정도에는 올해 10월에 정도 봤었던 고점에 좀 근접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넘어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얘기하는데 지금 채팅창에서는 오늘 워낙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네.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내시는 분들은 부럽다고 해야 될지 이게 양극화를 더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또 내시는 분들이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짜증도 많이 나실 텐데 네. 또 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조금 뭐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금리의 상단이 정해져 있을 때 투자 전략, 채권 투자 전략들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10월 금통이 전후로 해서 채권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지금도 사실 크게 회복이 된 모습은 아닙니다.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조금 더 의미 있게 회복을 하려면은 아마 2022년도가 밝아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은이 어쨌든 지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아마 1.25를 복귀시켜 놓은 다음에 네. 속도 조절을 하든 뭐를 하든 그때 이제 불확실성이 좀 거치게 됐을 때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지금보다 이제 회복되는 국면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3월 대선이 좀 있는데 어느 쪽을 뭐 선택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지만 두 후보다 지금 돈을 많이 쓰겠다고 이걸 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 둘 다 지금 리스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채 발행이 좀 줄어야 되는데 그 많은 재원들을 타고 또 뭐 빚을 내서 할 가능성들은 분명히 그렇죠.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뭐 3월 대선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약들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고 이제 거기에 대해 공약 대결들을 할 텐데 당연히 경기 회복이겠죠. 네. 그러다 보면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갈 거고 그러면 이제 대선까지 조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1분기 말 정도까지는 채권 투자 심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회복이 되겠지만 약간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정도로 좀 보고 있고 1분기 말 그러니까 대선이 지나고 이제 통화 정책도 다소 이제 긴축이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2분기부터는 투자 심리가 이제 조금 더 회복이 되는 경우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여건도 어쨌든 좀 안정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왜냐면 테이퍼링이 종료가 거의 6월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Q, 2Q까지는 조금 안정적인 미국 채권 시장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2분기 때부터는 국내 채권 투자 심리는 좀 회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낙관적인데 1분기 성적표를 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의심들도 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채권 금리는 확실히 2분기, 3분기는 좀 안정을 띨 수 있다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투자 심리도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일단 올해까지는 그러면은 채권 시장은 좀 심리가 어려울 것 같다. 의미 있게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시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예. 매수가 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뭐 보험권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좀 사겠지만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들은 아마 12월까지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를 해서 투자하시고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만나서 내년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한국 채권시장 2022년 전망들 해봤고요. 투자전략부의 안재균 수석연구원 그리고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주로 금리 얘기들 많이 해봤는데요. 최애반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모처럼만의 좀 반도체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게 좀 전략들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